만나면 좋은 친구 MBC. 외식의 도시라 불리는 대구. 대구 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음식들, 수많은 외식 브랜드를 만들어낸 대구의 맛. 그 중에서도 대구를 대표하는 맛이 있는데 바로 떡볶이와 치킨. 전국 유일의 떡볶이 페스티벌부터 치맥 페스티벌까지 대구에는 다 있다. 이런 대구의 맛을 더욱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대구 유일의 이색적인 복합 문화공간. 직접 만들어보고 먹으며 즐기는 대구의 맛. 전국 최초, 세계 최초 대구에만 있는 곳이잖아요. 대구하면 떡볶이! 떡볶이 구경 왔어요! 好,因为一直以来听说那个韩国的炸鸡非常有名。 대구하면 빨간맛! 빨간맛 하면 대구! 너무 맛있어요! 전국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대구의 찐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공간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찾아간 곳은 대구 동구의 복합 문화 공간. 그런데 곳곳에 보이는 건 무엇보다 매년 치맥 축제까지 열릴 정도로 치킨을 향한 사랑이 남다른 대구. 대구에서 탄생한 치킨 브랜드도 수십 가지. 대구 치킨은 어떻게 유명해진 걸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서 대구에서 시작하거나 대구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퍼진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은 대구에서 예전부터 닭을 많이 키웠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대구에는 신기보화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보화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닭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자연스레 닭을 이용한 음식이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재료를 활용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낸 대구. 그 중에서도 닭을 튀겨낸 치킨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으로 자리하며 그야말로 인기 만점. 대구 시민들 또는 타지역 관광객들이 좀 더 대구스러운 체험과 놀이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놀이 체험과 포토존은 물론 치킨을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함으로써 좀 더 재밌는 대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치킨의 생산 과정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치킨을 테마로 한 독특한 아이템과 포토존은 기본. 사진도 찍고 예쁘게 그림도 그리면서 한 장 두 장 쌓여가는 대구에서만의 특별한 추억. 好，因为一直以来听说那个韩国的炸鸡非常有名，那这边有可以自己做炸鸡的体验，所以就是想要来试试看。就听说大邱地区有炸鸡乐园是第一家，想来体验一下。 那朋友也来过，觉得值得推荐，所以就来到乐园品尝自己做炸鸡。치킨을테마로한공간이라는게신기하기도했고요일단대구에만있는곳이잖아요그래서대구에놀러오게된다면꼭한번좀찾아오고싶어서이번기회에오게되었습니다치킨을활용한복합문화공간이만큼치킨만들기는필수구사리같은손으로조물조물열심히다엄마제가맛있게해드릴게요모두옳다하지만그중에서도직접만들어갓튀겨낸치킨은당연히1등치킨튀기는모습도구경하고지글지글맛있는소리에침넘어간다눈앞에서튀겨지는센스에동영상으로간직해보는오늘의특별한경험노릇노릇하게잘튀겨진치킨을맛볼차례한입먹어보고또한입맛이어때요맛있어요치킨제가맛있어요 맛있어요치킨제가之前就听说大邱的炸鸡很有名然后能第一次来这边尝试体验真的很有趣第一次做炸鸡해외에서온관광객부터가족단위체험객까지다양하게즐기러오는이곳내가먹을음식을직접만들어보는유익한경험짜고진짜수제치킨버거완성햄버거는입안한가득앙넣고먹어주는게제맛
입안의 행복이 채워진다. 어린애가 있다 보니까 치킨 햄버거 먹을 일이 좀 많게 되는데 또 직접 만들어보고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독특한 체험이 돼서 보람 찾고요. 애들이랑 와서 치킨 직접 만들고 햄버거 만들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일단 치킨은 금방 튀긴 게 제일 맛있잖아요. 여기 와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치킨도 만들고 햄버거도 만들고 또 그걸 제가 만든 걸 또 먹으니까 맛도 있고 재미도 있었어요. 또 다른 대구의 맛이 있는 대구 북구의 한 박물관. 한눈에 봐도 큰 규모 자랑하는데 이곳은 어떤 박물관일까? 떡볶이 박물관이 대구에만 있다고 해서 떡볶이 구경하러 왔어요. 아니 잠깐, 떡볶이 박물관? 대구의 매운 떡볶이를 제대로 탐구할 수 있는 전국 유일 떡볶이 박물관. 뜨거운 대구답게 매운맛으로 유명한 베트남 고추부터 태국 고추까지 여기 다 모였다. 떡볶이 재료를 보는 재미부터 떡볶이와 찰떡궁합 자라가는 다양한 토핑 구경하며 스탬프도 착착 모아주고 전시회답게 다양한 전시물 구경하며 즐겨주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이것, 실제 공장의 제조 공정인 소스 배합부터 떡 제조까지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푸드 프로세서. 대구표 매운 떡볶이의 비법, 가루를 만지며 매운맛을 느껴보는 아이들. 디지털 체험관에서는 내가 그린 그림으로 VR 게임 캐릭터도 만들 수 있다는데 쓱쓱 그려지면 나만의 캐릭터가 완성. 신나게 놀고 나면 출출해지는 배. 하지만 떡볼기 박물관에서 배고픔이란 없다. 먹음직스러운 떡볶이를 먹는 것도 박물관 체험 중 하나. 이런 체험이라면 나도 매일 하고 싶다고요. 대구의 화끈한 맛 어때요? 네, 대구 하면 매콤한 맛이 유명하잖아요. 여기 떡볶이 먹어보니까 후추 맛도 나고 알싸한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 떡볶이 하면 튀김! 튀김 하면 떡볶이! 좋아가 너무 좋아요! 떡볶이 양념이 너무 맛있어서 어묵이랑 찍어 먹으니까 너무 좋아가 좋아요. 떡볶이 조금 매워요. 그래서 맛있어요. 배를 채웠다면 마지막 코스, 떡볶이 밀키트를 만들 시간. 청결을 위해 깨끗하게 손 씻고 먼지도 시원하게 털어준 뒤 짜잔, 떡볶이 월드에 입성. 떡볶이 용기에 알록달록 예쁜 그림도 그리고 전하고 싶었던 말도 적으며 세상에 하나뿐인 떡볶이 밀키트를 만드는 사람들. 내 입맛대로 원하는 소스 골라주고 기다리면 눈앞에서 척척 로봇이 만들어주는 떡볶이 밀키트. 커다란 로봇이 내 눈앞에서 움직이는 모습에 싱글벙글한 아이들. 떡볶이 박물관, 이렇게 직접 체험해보니 어땠어요? 맞춰서 떡볶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제가 평소에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애기랑 같이 떡볶이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떡볶이 체험도 할 수 있고 오늘 떡볶이 만들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떡볶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서 신기했고 저만의 떡볶이를 만들어서 좋았어요. 집에 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대구 이색 박물관에서 대구의 맛을 즐겨보세요. 대구의 오랜 역사가 만들어낸 대구의 맛. 그런 대구의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대구 유일의 이색 문화공간. 대구를 제대로 맛보고 싶다면 대구의 맛 공간으로 모여라. 바로 이 맛! 그 끝에 되게 약간의 매콤함이 싹 올라오면서 칼칼하고 그런데 그렇게 맛도 짜지도 않고 뭔가 그쵸? 건강미가 있는 맛 같기도 해요. 육수가 좀 남다른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부추랑 깻잎 이런 야채가 많이 들어가니까 혹시 맛 칼럼니스트? 쉴 새 없이 맛 평가를 쏟아내면서 먹는 그녀들은 누굴까요? 그리고 그녀들이 감탄하면서 먹는 이 음식의 정체는? 순천시 홍보는 우리에게 맡겨라! 순천시 뉴미디어 홍보팀을 찾았습니다. 얘들아, 점심 뭐 먹을까?
주세요. 갔을 때 예. 신지빈 선수하고 또 방도 함께 쓴 적이 있는데 정말 잘 먹거든요. 어 저거는 자두인가요? 너무 잘 먹 복숭아 같은데. 예. 이 그림 제 거죠? 내 거 맞네.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특별한가? 어, 그럼 그거 어떠세요? 그 좋아. 내가 살게 가자. 좋아. 아, 배고파. 여기 회식 자주 하는 장소잖아. 오. 저녁에 오면 너무 좋은데. 그래, 점심에도 밥 먹으러 올 때 와보니까 다 테이블이 다 시청 사람이던데요? 시청 직원들이던데. 맞아, 너무 맛있어. 순천 사람들의 소울푸드. 순천 곱창 골목. 아, 이 곱창 두 개랑 돼지고기 하나로 주세요. 곱창 두 개 버거. 사장님, 근데 여기 곱창 골목 되게 오래됐다고 들었는데 가게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네, 우리 집 한 60년이 돼가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 나도 먹을 만큼 먹었고 우리 엄마가 먼저 쉬어갖고 내가 물려받은 거지. 2대째 운영 중인 식당 3대까지 이어가야죠. 곱창 좋아하는 며느리 구합니다. 들어와 들어와. 고맙다. 알았어, 많이 먹어. 알았어. 맛있겠다. 옛날 맛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곱창 전골은 당면과 채소를 먼저 먹어야 제맛이죠. 게요. 야채 먼저 먹어요. 야채부터 야채 당면이고. 한 입 먹자마자 움직이는 진실의 미간. 회사에서 부속물려라고 별명이 부속물려? 부속물? 곱창, 대창, 막창 이런 거를 좋아해서 얼굴은 예쁜데 부속물려라는 별명이 있는데 근데 제가 유일하게 곱창 전골을 못 먹었었어요. 근데 순천에 내려와서 여기 곱창 전골집에서 이거를 맛본 이후로는 진짜 부속물 음식 중에서는 거의 가장 자주 찾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이 곱창 전골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순천의 소울푸드. 아니 제가 진짜 그 돼지 막 누린내 이런 걸 잘 못 먹거든요. 하나도 안 나요.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맵고 곱창도 순천이지. 뭔가 걸쭉해 보여서 국물만 먹으면 짤 것 같지만 뭔가 이게 칼칼한 해장도 되고 국물만 먹어도 맛있고 뭔가 공깃밥도 생각이 나고 정말 맛이 끝내줘야. 맵카레. 맵카레? 맵카레. 매, 약간 막 진짜 엄청 매워 보이는데 은은하게 끝 엄청 그 자극적인 매운맛이 아니라 그 끝에 되게 약간의 매콤함이 싹 올라오면서 칼칼하고 근데 그렇게 막 또 짜지도 않고 뭔가 진짜. 건강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육수가 좀 남다른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부추랑 깻잎 이런 야채가 많이 들어가니까 육수의 깊은 맛과 단짠 단짠 환상적인 곱창 전골 순천의 찐 맛집 인정. 요즘 나 깻잎이 돼지 그 고기랑 딱 잘 어울려가지고 향도 진짜 좋다. 맛있는데? 이거 다 먹으면 이틀이 꾸며주면 너무 많이 먹겠다. 제가 여기 내려와서 처음 봤던 메뉴가 새끼부예요. 새끼부는 좀 쫄깃쫄깃해. 네, 맛있어요. 언니 저도 먹었어. 비린 게 좀 덜한 것 같아. 먹어봤어. 언니 확실히 부속물이냐고. 뭐가 있나 봐. 진짜 부속물은 진짜 전생에 돼지였을 수 없어. 언니 여우 아니야? 구미 아니야? 내장 쑥쑥 빼먹어가지고. 육수 좀 버렸다. 넴. 저 여기 국물을 좋아해갖고 계속 먹으니까. 국물 진짜 찐해요. 진짜 맛있고. 인심 후한 곱창집에서 쉬지 않고 먹은 그녀들. 그런데 아직 먹어야 할 게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진짜 볶음밥 사들 맛있어야 진짜 맛집이야. 맞아. 뭐가 들어가요, 사장님? 볶음밥. 콩나물, 야채, 참기름, 김치 조금 썰어놨다. 다 국내산. 다 국내산. 맞아. 근데 왜 동국창인지 알아? 어? 왜요? 곱창이 아니고 우리 집 메뉴가 동국창인 거 왜요? 옛날에 그냥 돌에다가 익었어요. 곱창을 넣었어. 돌이요? 돌. 냄비가. 돌고창이야. 지금 이제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때는 그냥 했는데 지금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좀 냄비를 꺾었지. 돌냄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볶음밥 앞에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마무리는 이 고소한 볶음밥으로 끝. 와, 오늘 메뉴 제대로 선택했다. 이게 또 들어가네. 순천 시민들의 소울푸드, 순천 곱창골목. 이곳의 맛은 언제나 한결같은데요. 매콤하면서 칼칼한 국물이 생각난다면 순천 곱창전골 한번 드셔보세요. 바다를 보는 게 소원이던 몽골 청소년들이 울릉도에 초대받았습니다. 투명하고 아름다운 물빛을 자랑하는 울릉도. 신비의 섬 울릉도에서 동해의 매력에 푹 빠진 몽골 청소년들. 그 특별한 여행에 동행해보실까요? 이니까 너무 재미있고 너무 떨려요. 많이 기대합니다. 죽은 바다 보러 갑니다. 많이 보고 싶어요. 한국말도 야무지게 잘하는 몽골 친구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몽골 목사님의 도움으로 두 달여간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영어와 한국어를 배우고 울릉도 여행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는 여객선 얼마나 떨리고 설렐까요? 몽골 청소년들이 울릉도 여행을 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바다도 없고 몽골인들이 한국에 와서 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러 바다가 있었지만 우리를 추천해 주신 장쿤 스님을 통해서 울릉도 왔습니다. 드디어 울릉도에 도착. 멀미를 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들 밝은 표정이라 다행입니다. 내리자마자 아름다운 섬 풍경부터 찰칵. 몽골에선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이국적인 풍경이겠죠. 자자, 어서 오세요. 울릉도 방문을 환영합니다. 울릉도 방문 첫날부터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짐을 정리하고 향하는 첫 번째 장소는 우리나라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입니다. 직접 가보기 힘든 바닷속 모습과 생태 환경까지 전시관을 통해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곳이죠. 곳은 중심 쪽에 위치한 울릉도는 한국의 운도 비슷해요. 독도 비슷해요. 그냥 운도에서 같죠. 높이가 거의 1000m. 아, 되게 운도는 한국의 운도는 몇 몇 미터. 저는 그게 중요하죠. 울릉도 독도 해양생태관에서는 동해의 탄생 과정과 해저 지형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고요. 동해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물들과 울릉도 독도의 희귀 해양생물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눈으로 보는 것만큼 바다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도 흥미진진한 시간이 되겠죠.
그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바로 디지털 실감 영상관. 360도 입체 영상으로 바닷속에 들어온 듯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몽골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고 길을 나서는 친구들.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가는 모양인데요. 이일선 목사 추모 행사에 초대를 받았군요. 준비를 하면서 사실 오늘 지금 모신 그 몽골 학생들이 우리 울릉도 독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울릉도 주민들을 위해 평생 의료 봉사로 헌신한 이일선 목사를 기리고 울릉도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열린 문화제인데요. 몽골 친구들이 참석한 이유가 있다고요. 참석해 주신 우리 몽골 학생분들 우리 오늘 공연을 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울릉도에서 만나게 돼서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어로 배운 찬송가를 열심히 합창하는 친구들. 초대해준 분들을 위해 또 울릉도에서 만난 분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열심히 노래를 불러봅니다. 이어서 멋진 몽골의 춤도 선보였는데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며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선 파스트링 танилцуулганд ирсэндээ маш их баяртай байна. Тэгээд Монголоосо бид нар ирээд дуу бүтгээрээ мэдлэгээ төшөөлсөндээ маш их сэтгэл өндөр байна. Тэгээд Исон пастрий охин биднийг урьж энд маш олон боловсролыг эзэмшүүлж олон хүмүүстэй танилцуулж агаад бас маш их баяртай байна. Тэгээд Үлгэндүн арал үнэхээр үзэсгэлэнтэй маш сайхан арал байна. Тэгээд Монгол усаа ч гэсэн Үлгэндүн арал шиг гоё хөгжүүлж шинийг хийж бүтээхийг хүсэж байна. Тэгээд Үлгэндүн арал хайртай шүү. Баярлаа. 울릉도의 첫날 밤이 깊어갑니다. 밤바다의 풍경은 낮에 보는 바다와 또 다른 신비로움을 안겨주죠. 해안 산책로를 걸으며 처음 보는 밤바다의 풍경을 열심히 마음에 담아봅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선생님들도 흐뭇한 마음이시겠죠. 오늘도 만나 후크두디 울릉도 아랄달 бүгдээрээ ирцгээгээд вау энэ үнэхээр үзэсгэлэнтэй гайхалтай энэ далайг үзээд түүний дуу үнэхээр төгс гайхалтай энэ сайхан газрыг үзээд баярлж байна. Тэгээд биднийг энэ газар бас ирүүлэх боломжийг олгож өгсөн ий чаншил консорциумд бас маш их баярлаа. Биднийг энэ газар урьж авчираад хүүхдүүд маш олон гайхалтай сургалтуудыг сурсан. 그게 англ хэл бас солонгос хэл маш олон багш нар байгаа. Тэгээд тэдэндээ бүгдээрэнд нь маш их баярлаа гэж хэлмээр байна. Тэгээд энэ бүх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хамтран оролцсон бүх хүмүүстээ маш их баярлаа гэж хэлмээр байна. Баярлаа. 오늘은 조금 색다른 울릉도 여행을 합니다. 섬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 울릉도를 한 바퀴 돌아볼 텐데요. 몽골 청소년들이 넓고 푸른 동해를 가슴에 가득 품고 동해처럼 큰 꿈을 키우게 되길 바라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울릉도에서의 시간. 돌아가기 전에 물놀이도 실컷 즐겨봅니다.
이게 바로 여름방학의 낭만이죠. 이야, 이건 짜장면 아닌가요? 물놀이 후에 먹는 짜장면 맛은 아마 두고두고 잊지 못할 추억이겠죠. 그토록 보고 싶었던 바다를 마지막까지 열심히 즐겨봅니다. 또 한국과 울릉도 생각할 적에 청년들이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국제 교류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 학생들한테 한국어 그리고 영어 또 음악 그다음에 4D 창의과학 과목들을 보충해줘서 그곳에서 하지 못했던 걸 우리가 보완하게 해줬고 좋은 경험을 갖게 돼서 저희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울릉도를 떠나기 전 독도를 보지 않고 가면 너무 아쉽겠죠. 몽골 청소년들과 함께 독도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동해는 말할 수 없이 장엄하고 아름답죠. 우리 몽골 청소년들, 아름다운 울릉도와 동해를 오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지정된 마을 예산군 대흥면의 매력을 찾아갑니다. 또 추사 김정희 선생의 자취가설인 추사고택 한방까지 느리게 볼수록 재미난 예산으로 느림보 여행 떠나봅니다. 예산의 젖줄이죠. 바다처럼 드넓은 예당호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아름다운 예당호가 있는 예산에 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이 대흥동 일대가 느리게 보아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걸어볼까요? 우리의 전통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충남 예산군 대흥면. 이곳 대흥면은 지난 2009년 국제 슬로시티 연맹에서 국내 여섯 번째로 지정한 슬로시티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로시티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슬로시티가 뭐예요? 슬로시티라는 것은 슬로라는 단어에서 보면 느린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슬로라는 의미에는 인간답게 제대로 여유롭게 잘 살자는 말이 함축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멋진 대응 슬로시티, 저도 한번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은데요. 그럼 저와 함께 우리 마을 슬로시티의 정취를 한번 느껴볼까요? 좋아요, 출발! 네. 대흥면을 여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천천히 거닐어보는 겁니다. 마을 곳곳을 잇는 느린 꼬부랑길을 따라 마을의 정취를 느끼며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저 옆에서 살랑살랑하는 것 좀 봐요. 보는 것만도 정겹죠. 네. 나비도 좋은가 봐요. 느린 꼬부랑길을 따라 걷다 보면 유서 깊은 건물 한 채를 마주합니다. 여기는 조선시대에 군수나 현감이 근무했던 관청 건물이에요. 이 건축물은 조선시대 제3대 임금인 태종 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조선 건축물의 기본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보존 가치가 아주 높은 건축물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대흥동헌은 예산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옛 관아 건물입니다. 다른 지역의 동원들은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사라졌지만 이곳만은 온전하게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새소리도 듣고요. 구름 흘러가는 거, 저러고 보고 있으니까 진짜 마음이 평온해지네요. 여유롭죠? 너무 여유로워요. 정해진 시간에 쫓기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여행하며 즐기는 여유로움.
동헌 툇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하늘마저 여유로운 하루입니다. 아니 여기 비석하고 웬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왕자나 공주가 태어났을 때 엄마하고 이어졌던 탯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탯줄을 잘 말려서 도자기에 넣어서 유명한 길지에다가 잘 모셨어요. 그래서 모셨던 저 함이 태실함. 그 기록이 태실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되게 길지였단 소리네요? 그렇죠. 길지였죠. 탕마대에서 잘 안 보이겠지만 화룡공주라는 얘기가 나와요. 영조의 11번째 딸이죠. 네. 왕가자손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태실을 두었을 만큼 길지였던 예산.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하나 특별한 유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19세기 말 흥선대원군이 외세에 맞서 세운 척화비입니다. 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했다는 것은 많이 배웠죠. 네. 그때 대원군이 전국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런 척화비를 한 200여 개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어제와 오늘이 함께하는 대흥면. 고요한 동원의 뒤뜰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났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흥 슬로시티. 작은 미술관으로 느린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보건지소로 쓰였던 건물을 미술관으로 개조한 곳인데요. 마을 주민들의 작품들은 물론 지역 작가들의 전시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실 한켠 예산에 살고 계시는 집공예 장인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집신에서 집방석, 바구니까지 볕집이 예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마을하고 이 지풀고개들이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이 작품들은 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만든 거예요. 아, 진짜요? 오, 네. 저도 만들어보고 싶은데. 아, 그러면 직공예 체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너무 좋죠. 저 센터에 가시면은 우리 직공예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우와, 저 그럼 글로 가볼게요, 선생님.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공예 체험을 위해 고향탐구대장이 찾아간 곳, 슬로시티 방문자 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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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이렇게 볕짚으로 만드시는 금손을 보니까 저 신기하긴 한데 지금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체험용 집신 만드는 거예요. 집신이요? 가을거지가 끝난 들판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볕짚. 가늘고 가벼운 볕짚만으로 이렇게 튼튼하면서도 예쁜 물건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저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선생님, 저 오늘 요 가방 만들래요. 가방은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내 못 배우고 우리 마을에서 한 1년 살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 좋은데요? 이사 오죠 뭐. 아니, 말도 좋고. 아, 근데 제가 아직 도시에서 좀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저 오늘은 그러니까. 그럼 좀 쉬운 걸로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럽시다. 대장이 오늘 도전할 집공예 작품은 바로 달걀 꾸러미. 옛날엔 깨지기 쉬운 달걀을 귀한 분들에게 선물할 때 이렇게 꾸러미를 만들어 담아드렸다고 하죠. 생각보다 집이 부드러워서일까요?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요. 어때요? 저만의 달걀 꾸러미 근사하죠? 내 거보다 더 잘 만들었어. 이사와서 제 애제자가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너무 잘했어요. 인정받았다. 느리지만 전통이 살아있는 마을이에요. 자주 오셔서 좋은 정 많이 쌓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스승님. 느린 발걸음으로 찾아간 다음 목적지. 조선 후기의 서예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생가입니다. 우와, 너무 멋지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여름이랑의 한옥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게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데요. 추사고택은 그런 고아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고택의 규모가 막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처음에는 53칸으로 지어졌었는데 화재로 소실되면서 지금은 35칸 정도의 규모로 있습니다. 고택에 들어서면 기역자로 꺾인 사랑채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군더더기 없는 단정한 모습인데요.
추사 선생의 고고한 인품이 그대로 담겨진 듯합니다. 수입에 있는 이 기역자 형태의 공간은 어떻게 사용되던 곳이에요? 네, 여기는 사람채입니다. 남자들의 공간으로 손님들이 오시면 차를 대접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던 공간입니다. 고택의 기둥마다 추사 선생의 친필 주련이 걸려있는데요. 그림과 서예에 일생을 바친 추사의 삶이 글귀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세간, 양건사, 경독. 세상의 일 두 가지는 농사와 독서. 저는 세상의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추사 선생님은요, 책 정말 좋아하시고 많이 읽으셨고요. 귀향 가서서도요, 책이 없어서 이상적이라는 제자가 거의 수레 한 수레에 가까운 책을 보내주어서 그래서 세한도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채 방문 위 추사 선생이 쓴 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중로지실. 네 글자가 살아 움직이는 듯 힘이 넘치고 위풍당당합니다. 대나무 죽자에다 화로로 짜라서 대나무로 엮어 만든 화로가 있는 방이란 뜻으로 이것은 초의선사라는 40년 지기 친구분한테 선물했던 현판이라고 합니다. 추사 선생의 인격과 지혜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추사고택. 우리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선생의 예술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택 바로 옆 추사 기념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추사 선생의 일대기는 물론 선생이 남긴 글씨와 전각, 그림 등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추사 선생의 삶과 예술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와, 저는 오늘 이 추사 고택을 둘러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사시사철 너무 예쁘고 좋은 곳입니다. 추사 선생님 마음도 담아가시고 그리고 풍광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속도가 경쟁력인 시대, 조금은 느리게 살아가자 손짓하는 마을. 천천히 다가갈수록 그 아름다움과 멋을 오래오래 음미할 수 있는 곳. 예산으로 떠나는 느림보 여행. 우리 마음의 고향을 찾아 떠나는 길입니다.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나라 베트남. 같은 아시아권 나라지만 문화도 사회적 분위기도 한국과는 다른 베트남에 한국 학생들이 떴다. 글로벌 교육을 목표로 하는 경상북도 고등학생들이 베트남의 문화 교류는 물론이고 상호 협력 봉사에 나섰습니다. 그 활기 넘치는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막바지 더위로 힘든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인천공항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베트남으로 봉사활동을 떠날 예정인데요. 다들 표정이 예사롭지 않죠? 정말 제 모든 걸 쏟아붓는다는 마음으로 하고 오고 싶습니다. 해외 봉사도 새로움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되게 설레는 마음이에요. 잘해서 약간 느끼는 경험 그런 것도 많으면 좋겠고 너무 일단 떨리는 것 같아요. 가깝고도 먼 나라 베트남. 아픈 역사와 이름난 휴양지로 잘 알려진 곳인데요. 이곳으로 학생 봉사단이 출발하기까지 약 1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획부터 사적 캠프까지 긴 여정 속 드디어 시작된 프로젝트. 어떻게 해서 준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서 봉사할 정신을 함양을 하고 또 우리의 훌륭한 경북 교육을 홍보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교류와 봉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게 될 학생들. 찾아간 곳은 베트남에서 한국어과로 이름나 있는 대남대학교입니다. 문화교류를 하러 왔는데요. 한국 K-POP 무대도 선보여주고 한식이랑 K-드라마 그리고 K-POP 대해서 발표도 준비했어요. 한국 문화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K-POP. 베트남 학생들을 위해 한국 학생들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K-POP. 여기에서도 통한 것 같죠? 베트남 학생들도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한국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 덕분에 문화 교류는 성공적입니다. 우리 두 나라의 젊은 친구들이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가까우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유능한 인재들로 자라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 알리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한식도 빼놓을 순 없겠죠. 한국에서는 이런 떡볶이에 크림을 넣어서 사진이라든지 로제 떡볶이를 만들거나 중국의 마라 소스를 넣어 여러 품종 떡볶이를 만드는 것이 유행입니다. 김치부터 시작해 불고기와 매운 라면까지 한국 음식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발표 내내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베트남 와서도 한국 음식을 먹어봤는데 뭐 약간 맛이 와전됐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좀 확실하게 설명드리고 K-푸드에 대해서 더 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시아 지역 한류 열풍의 주역은 단연 K-드라마.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미소가 번집니다. 한국어과 학생들에게 있어 K-드라마는 공부에 도움은 물론 문화 전도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여기 와서도 베트남 언니 오빠들에게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말해주면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문화 소개는 물론 교류 활동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한국 학생들. 걱정도 많았지만 언어로 이어지고 문화로 연결돼 서로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죠? 제가 하는 말 다 이해하시고 호응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학교에서 엄청 좋은 추억 만들고 간 것 같아요. 베트남 학생분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즐겁고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음악 드라마에 많이 배우게 됐어요. 나중에 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또 있으면 좋겠어요. 생각도 국적도 다른 한국과 베트남 학생들.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한국 학생들. 하노이 명문사립고의 문화 교류를 시작으로 드엉럼 고대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물론 베트남 현지 다양한 단체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드디어 찾아온 달콤한 휴식 시간. 하노이 시내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대남대학교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메뉴는 모두가 좋아하는 한식. 그동안 미뤄뒀던 이야기를 하며 한식의 매력에 흠뻑 젖어드는 시간. 드라마예요. 네, 제가 태양의 후에 제일 좋아해요. 18번 벌써요. 네. 오랜만에 맛본 한국 음식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그래도 남는 건 사진뿐. 그들에게 있어 이 만남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한국 사람들과 너무 잘하고 친절해서 뜨거운 이야기 했어요. 여기 계신 현지인 한국어학과 누나들이랑 먹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고 서로 얘기도 잘 통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말 잘 통하고 언니들이랑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궁금한 것도 답해주고 하니까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을 보낸 한국 학생들. 숙소에 오자마자 또 뭔가를 시작하는데요. 헤어짐이 있으면 새로운 만남이 찾아오는 법. 헤어짐의 아쉬움을 간직한 채 내일 있을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장애아동 학생들을 위해 줄 비즈 팔찌랑 부채, 봉숭아 물들이기, 헤나 스티커를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 방문하게 될 하노이 장애아동센터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한국에서는 늘 덤벙대던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에서 열까지 일일이 챙기는 모습이 참 대견해 보이네요.
제가 만든 부채를 선물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부채를 부수면서 더위를 식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걸 만든 걸 연습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일정 막바지에 이른 학생들, 아쉬운 마음에 손은 느려지고 실수는 계속되는데 그래도 즐거움이 넘치는 베트남 마지막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꼼꼼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